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 한 거야. 그래서 뭐 잘 살. 그러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더 좋은 거지.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면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노래 이렇게 나오고. 안녕하세요. 남한 남자 김종필, 북한 여자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남남북녀 김정아 TV 구독, 좋아요, 네,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바이 담지가 출근길에 어린이한테 내 미국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 김일성 유아 작품에 아이들이 인사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영상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남북한의 지하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하철은 여러분들이 굳이 영상을 안 올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영상에서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그 애기 엄마가 이제 공장까지 출근하는 영상이에요. 그 영상 안에 이제 북한의 지하철이 나오는데, 그 지하철의 영상을 보면서 함께 아바이와 한국의 지하철과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바이동,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애기 엄마가 이제 출근하는 영상이야. 이거 보니까 이 외국인이 북한에서 아마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가정의 일상을 큐로 찍은 영상인데, 다크 영상에서 정말로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걸 부분별로 아바이하고 함께 북한의 일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은 1분짜리 영상입니다. 예, 지금 가는 거를 다 찍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어린이집에서 나올 때는 머리를 풀어야 되잖아. 근데 또 머리를 묶었어. 며칠을 반복해서 이렇게 찍은 것 같아. 카드를 찍고 들어간 건 똑같아. 엄청 깊지. 여기에서부터 이제 북한의 선전 노래가 막 나와. 북한의 노래야. 평양역인데 이게 사람이 앉아있잖아.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중간에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찍고 들어가는데 보이지 않았지만 보안원들이 다 있어. 철도 장교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뭘 보냈냐면, 이런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불법으로 장사꾼들, 짐 많이 들고 오는 장사꾼들, 평양 시민이 아닌 사람 옷차림이 딱 틀리나, 그런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증명서 있는 사실이야. 그리고 옷차림이 너무 남노하게 단정하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다 단속하고, 이사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아니야. 한국분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군복 입은 그 여자를 보고 군대라고 생각하는데 군대가 아니고 철도국이야. 철도국은 현역은 아니거든. 사람들이 군복을 지나가는 건 거진 똑같지.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아까하고 옷차림이 또 달라. 아니 마치 입은 옷이 또 다르지? 근데 지하철에 뭐가 있어?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 이런 사진이 북한의 모든 열차에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그 지하철에서 본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북한의 모든 열차들과 모든 곳에 지금 다 있거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완전히 극과 극이지. 남한은 지하철에 심심해서 이렇게 보면은 온갖 광고 홍보, 맞아 그게 붙어있잖아. 그래서 저기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있네 뭐 그러면서 여러가지 그 정보를 광고를 통해서 보잖아. 오로지 김정일이하고 김일성 사진 딱 있고, 우리는 핸드폰을 다 일일이 보고 딴데 뭐 광고 있어도 그거 보지도 않고 이거만 보잖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하철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말 좋은 음악들이 나오잖아. 편안한 음악들, 가장 인기 있는 음악들. 근데 여기는 이제 들어갈 때 당신 저게 뭐야 라고 한 거. 그게 북한의 선전선동의 노래들이거든. 프로 나가자, 전진, 그리고 천리마의 속도로 나가자, 사회주의는 우리 거다, 막 이런 선전선동의 노래들이 나와. 그러면 출근할 때 그 분위기가 있잖아. 사람이 의열이 차서, 그래, 당과 수용,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오늘 하루도 불타는 하루로 보내자 라는 그런 의지로 나가는 거야. 선전선동이. 그렇지. 그리고 그 지하철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당신이 말했던 것 같이 한국은 광고가 다 있는데 북한은 선전화물이 다 있는 거야. 선전화품이. 그리고 심지어 지하철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지하철 안에도 광고가 다 있잖아. 그리고 오히려 이게 무슨 역이다, 이게 무슨 역이다 이러고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거,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그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가잖아. 북한이 만약 그런 전자 이런 광고판이 있게 되면 북한은 아마 거기 하루 종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얼굴만 나올 거야. 이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이 이렇게 지하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열차들에도 다 있다는 거지. 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막
지금 다시 보는 게 숨이 턱턱 막혀. 그래. 어. 거기서 사는 게. 어. 야, 내가 저 땅에서 어떻게 30년을 살았을까? 숨이 턱턱 막혀. 근데 이제 이 다음 영상이 더 충격이다. 자, 이제는 이 여자가 공장에 도착했어. 들어가는 출입구의 영상이 딱 1분짜리 영상인데 그걸 또 한번 볼게요. 공장 출입문. 아침에 벌써 서서히 밝아오는 이 새벽에 그냥 뭐라고 쓰여있는 거야?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인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이 지금 선전선동 나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선전대 이렇게 깃발로 막 하면서 이게 큰 공장들이 이게 다 있어. 아니 시골에서 뭐 농사 짓는 사람들 저런 거 하던데 그치? 무슨 공사하는데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루 그래. 일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선전선동으로 불러일으킨다라는 뜻이거든. 전투 형잡으러 이봐 공장에도 저런 포스터가 있어. 총을 들고 이건 각 직장에 자기 이름 적어고 이게 경쟁 도표거든. 저 경쟁 도표를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게 어린이집도 아니고 공장인데 이런 경쟁 도표를 만들어서 서로가 얼마나 생산 계획을 잘했냐. 이 지금 영상을 보여주는 데가 방직공장이거든. 방직공장 하면 큰 공장이잖아. 그런 큰 공장에서 이런 출근길 영상을 보여주는 거야. 북한에 뭐 우리 청진 같은 경우에 청진 제철소나 제간소 이런 데서 다 있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출근하잖아. 그러니까 출근하면 그 전문 어구부터 방송이 엄청 나와. 오늘도 국가 5년 계획을 뭐 경제 5년 계획을 수행하자. 오늘도 80일 전투를 위해서 하루를 불타게 보내자. 김정은 영도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일하며 나갈 것이다 라는 선전 구호가 나오면서 노래들이 막 나오고 사람들은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엄청난 효과를 주지. 한국 회사에 저런 게 있다면 어떨까? 그날로 폭탄 일어날 거야. 이게 요거 근사한 거는 그 이게 저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이런 선전선동대를 이용해서 독일 국민들을 이렇게 그냥 뭐라 쳤지. 그걸 전쟁터로 다 만든 이끌고 한 것도 다 선전선동대 히틀러. 진짜?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북한에서 연결돼가지고 북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공산주의 국가 소련에서도 그 당시 그랬어. 근데 우리나라, 중국도 가끔씩 이런 거 하잖아. 지금도 그렇게 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에 그 새마을운동 그때는 뭐 전쟁이 아니라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 노래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 한 거야. 그래서 뭐 잘 살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더 좋은 거지.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노래가 그렇게 나오고 새벽종이 울렸네 그러면서 모든 게 활기 있게 하는데 그때와 지금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전쟁 준비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모든 게 김일성 김정은 이 김부사를 포커스로 해서 모든 노래가 나온 거지. 그래서 사마운동하는 기억이 지금 생생한 것은 여기에 떠오르는 거 연관되는데 근데 우리가 새마을운동하고 그러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한 거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한 거지만 이거는 전쟁을 하는 건지 뭐 전투장에 가는 건지 난 모르겠어. 이 사람들 하는 게 완전히 전쟁식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야. 전투하는 식으로 필사적으로. 당신이 가끔씩 나한테 말하잖아. 왜 모든 일에 목숨을 거냐고. 모든 일에 목숨을 걸게 배웠으니까 모든 일에 목숨을 그랬구나. 이 동물의 사상이 아직 변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북한식의 일하는 방법을 고쳐야 되는데 모든 일을 나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내가 더 혹사가 되는 건 분명히 있는데 본인이 혹사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렇지. 하는 거에 습관이 됐구나. 그래서 당신이 어찌 보면 그게 제동적인 역할을 많이 해줘서 나는 진짜 감사한 거야. 같은 일을 해도 잘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이거는 뭐 전쟁터에 임하는 그 마음으로 무조건 전쟁터가 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근데 실제로 기치는 사회주의 건설인데 내막은 사회주의 건설이 아니야.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것은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3대 정권에 그 충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뿐이 아닌데 모든 그 정치 선동이 그럼 너무 암흑이다. 이 암흑에서 우리 북한 동포를 빨리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할까 그런 답답한 생각이 오늘도 역시 아바이 동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참 답답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숙제만 남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 되셨나요? 네, 오늘 영상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네, 의견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남한 남자 김정길, 네, 북한 여자 김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